한국의 아버지도 자매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복기 씨. 26년을 서로 그리워했던 가족.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이거 쳐다보더라고요. 제 그 표를. 그러면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보고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고개를 한번 돌려가지고 표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또 돌리더라고요. 차가웠죠.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무표정한 냉정하고. 한국에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The cricket number you have called is no longer in service. Message 21, IAB. 누나들이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The cricket number you have called is no longer in service. Message 21, IAB. 누나들 하는 연락처가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치, 이것밖에 왜 이 누나 휴대폰 모르니까요. 큰 누나 거라니까, 큰 누나도 봐. 이번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누나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던 전화. 이젠 일방적인 연락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자매의 남동생이 미국에 왔다는 소식에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며칠 묵었던 가게의 주인입니다. 그는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 자. 예. 이거 누나들이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가면서 급하게 가면서 이걸 못 챙겼던 모양이라 그래 그 이후에 한번 전화 왔더라고. 이거 가지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관하고 있었거든. 예.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서 전에 왔으니까 가져가야지. 감사합니다. 쉐를린, 작은 누나의 이름입니다. 이거 갖고 그림 많이 그리던 거야? 그림은 잘 그렸다고. 그림 잘 그렸어요? 아, 그림은 잘 그렸어. 뭐 그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림.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거 비슷하게 그런 거를 이제 그린 것 같아요. 그 인형 비슷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나에 그 왜 그 말하는 그런지 그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하셨어.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네. 자기가 그린 거. 힘내라. 네. 어깨 좀 펴봐. 이렇게. 네. 아니. 누나들이 찾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하나 내게 얘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또 한 번의 만남을 준비하는 복기 씨. 많은 나를 떠나.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들이 안쓰러워 여행용 가방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누나에게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마지막으로 쌍둥이 자매를 만나러 갑니다. 자매는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I'm not a liar. 매번 그랬듯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나를 팔았다. 나를 버렸다. 쌍둥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동생에게 외친 가슴속 진심이었습니다. 복기 씨는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26년 만에 누나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온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이뻐해주고 하나 보듬어주고.